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메인드러 서담입니다. 오늘 파라데드 두개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첫 번째 파라데드 RLLR LRRL 두 번째 RLLR LRLL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를 피린으로 사용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리듬으로 피린과 리듬으로 사용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놀아볼까요? 자, 첫 번째 RLLR LRRL 두 번째 RLLR LRRL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리듬을 한번 하이햇으로 쪼개보면 오른손 하이햇 왼손 스네어 첫 번째 알렐렐랄 엘랄랄렐 두 번째 섞어보면 첫 번째 한번 두 번째 한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뭐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 쭉 빨리 해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이거를 오른손 이제 또 라이드로 가보고요. 뭐 일단 배를 한번 쳐볼게요. 2번은 섞어보면 이해되신가요? 이제 피린으로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랑 저는 두 번째 리듬 있잖아요. RLLR LRLL 요거를 피린으로 되게 많이 사용해요. 1번 리듬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. 2번 리듬은 제 손에 잘 익어가지고 2번 리듬 자주 사용합니다. 어떻게 되냐면 RLLR LRLL 이렇게 된 거예요. 알렐렐랄 엘랄렐레 아래다 다 액센트 주면 야 이것만 가지고도 뭐 그럴싸한 필이 나오네요. 신기하죠?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보면 1번 리듬은 저는 특별히 그 오른손에 다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치는 걸 좋아해요. 좀만 빠르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발을 집어넣어서 하는 리듬을 좋아합니다. 그러면 1번 리듬을 리듬으로 발 집어넣어서 쳐보고 2번 리듬을 피린으로 해보면
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노는 건지 이게 하드 트레이닝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뭐 이렇게 카우 젠블록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. 뭐 이런 식으로도 오늘 파라디들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좀 놀아봤는데요. 여러분 잘 활용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노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.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